10월 7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전국 7곳에 있는 외국 대학 중 2곳이 폐교하고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5곳 대학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정 자립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월미도와 인천역을 연결하는 관광 모노레일인 월미바다 열차가 8일 개통합니다. 850억 원을 쏟아부은 월미은하레일이 착공된 지 11년, 18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이 재개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새끼 돼지 7마리가 폐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돼지 사육 농가가 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옹진군은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농장별로 1일 1회 이상 소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유류품에서 오형인 이모 씨와는 다른 B형의 유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의자가 복수일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사들이 몰래 녹음을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등 심리적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교사 노동조합 조사 결과 학부모와 학생에 의해 녹음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5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CEO 연합회 등도 대책회의를 통해 선처 호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미래도시. 52만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도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도시 시흥에서 미래가 시작됩니다.